자, 오늘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 개별 구매 종목 42호로 지정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저희 카페에 가입을 안 하고 개별 종목 구매를 하실 분은 이 종목 구매 비용이 한 종목당 5만 원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이전에 상당히 높은 금액 6,800원, 거의 7,000원대에서 반등권을 주고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종목이 최근 이제 카페에서 바닥을 잡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동기업은요, 반도체 재료 사업과 반도체 장비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장비 부분, 재료 부분에 매출 구성표를 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대주주 물량이 약한뭐30% 그래도 안정권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서 재무를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해서 여태까지 주가가 아, 자, 적자 지속을 계속해서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다. 자, 7,000원대에서 지금 1,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뭐 7토막 난거 아닙니까? 자, 7토막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자, 현금 흐름을 들어가서 보면 아주 뭐 대단히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꾸준히 뭐 현금 흐름을 일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7,000원대에서 거의 1,000원 이하, 지금 800원이죠. 자, 800원에서 지금 반등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800원대에서 반등권을 찾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자,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추가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다가 최근에 일부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닥권에서 800원대의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권을 찾고는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완전 바닥권이다라고 지금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적자 지속을 해서 주가가 선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락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금액 되면, 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이제 되면서 여기에서 800원대에서 뭐한 반토막 정도 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안정권이고,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이 됐으니까, 흑자 전환이 됐으니까 안정권이고, 그리고 투자 메리트도 있지만, 이 주가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다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자, 어느 특정 구간에는 특정 금액대에 강력하게 바닥을 지지를 하고 매수하는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권을 모색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200만 주 가까이, 그 다음에 이날도 2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요. 아직 이 평선이 안정권이 아닙니다. 안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철저히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냐, 자, 이런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평선이 아직 안정권을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주 저평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구간 반등권을 찾으면 이 종목은 수익 실현을 전량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장기로 오래 끌고 갈 종목이 절대 아니옵시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제가 분석 시황 글을 매일 달겠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은 단기로 대응해야 될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전저점을 깨면 손절가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전저점을 깨더라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저평가 구간으로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그때 가서
추격 매수 물량을 마지막에 한번 더 시켰다.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짜시고 진입 들어가야 될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1차 잡아드렸는데, 자, 이 종목이 여기서 더 이상 하방 압박을 받지 않고 안정권을 찾아간다면 반등권을 줄수 있는 구간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저평가 메리트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몰빵을 때리셨다가 주가가 밀리면 아주 큰 낭패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물량을 절대 많이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등권이 오면 전량 일단 매도, 단기에 매도를 쳐야 될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대응하실 분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